똑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7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그 예수가 우리의 모든 가치 될 수 있도록 예수만이 우리의 만족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께서 미천하는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 죽어 있었던 자들이라는 거죠. 저번 시간에 그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다. 다 우리는 죽어 있었던 자들이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 이 본질상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었죠? 이 본질상이라는 단어가 원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원죄. 그죠? 원죄. 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그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다 물려지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원죄라는 것이죠. 그 원죄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오늘 조금 그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나누면은 조금 더 보충을 해보자면은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담의 후손에게 물려져서 다 죄아리 시체들로 태어나게 된 게 이제 원죄의 의미인데 이 원죄를 품고 태어난 인간들은 죄를 지을 수도 안 지을 수도 있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졌다 보통 말하기도 하지만 죽은 시체인 죄인은 시체가 풍기는 냄새를 안 풍길 수도 그걸 갖다 내 마음대로 자유의지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이 상실된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신학자들은 많은 신학자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이 자유의지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유의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이 자유의지가 뭐예요? 인간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그 믿음이라는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선택할 수 내가 믿어야 된다.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 우리 삶 가운데도 매 순간 나의 그 선택함이 있어야 된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책임진 것들을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택을 잘해라. 이게 신학자들은 이 자유의지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설교를 듣고 와갖고 그런 질문도 저한테도 하죠. 아니 왜 인간은 자유의지라는 게 있는데 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냐 뭐 이런 그죠? 죄를 왜 이길 수 없냐 뭐 이런 왜 부패하고 왜 죽은 시체냐 뭐 이런 말을 저한테 이제 막 하는데 그럼 원죄라는 것, 이 원죄라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이 자유의지라는 것이 상실되어버린 거예요. 상실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시체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을까요? 죄악물로 우리가 다 죽었다고 그랬는데 죽은 시체한테 자유의지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생각해보세요. 원죄로 인해 인간은 죄를 자동적으로 지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체들, 진노 아래 있는 자들로 태어난 것이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죄를 이기고 자유의지, 선택권을 내가 가져서 이것들은 하고 이것들을 안 하고 이런 어떤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름이 되면 저녁에 막 이렇게 막 아주 밝은 불을 켜놓잖아요. 공원 같은데 그러면 이 정말 밝은 불을 왜 켜놨어요? 그것들로 벌레들이 다 몰려들기 때문에 그래서 벌레들이 그런 걸로 잡죠? 그런 거 보셨죠? 벌레들이 막 거기 달라붙어 다 죽어 있잖아요. 타서 죽잖아요. 이게 가면 탁탁탁 해요. 여러분, 벌레의 특징이 뭐예요? 불만 보면은 나도 모르게 불로 뛰어들어요. 인간들의 죄라는 것이 그런 거죠.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이 죄성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들은 그 나라는 내 왕됨, 나의 신됨이라는 그 죄성으로 탁 뛰들게 돼 있어요. 나만 높이고 나만 자랑하고 나만 인정받으려고 하는, 칭찬받으려고 하는, 내 영광을 챙기려 하는, 다 이것으로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시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은 시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죄의 인간은 죄를 자동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돼버린 것이다. 그런 시체들로 태어난 것이다. 그럼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다윗의 고백, 시편 51편 5절을 보면요. 시편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어디서 출생했대요? 죄악 중에 출생했대요. 우리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대요.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죗덩어리라는 것입니다. 본질 자체가 죄예요. 나의 신됨, 이 죄오물로 죽어있는 인간, 그 시체라는 인간의 본질은 나의 신됨, 내가 그냥 죗덩어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죄악 중에 출생했고 죄 중에 어머니가 나를 잉태한 그런 자의 인간이에요. 로마서 7장 18절도 보면 내 속은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여러분, 이 지금 누가 이걸 고백하는 거냐면은 지금 사도 바울입니다. 대사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이보다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죠? 그런 자, 사도 바울 선생님.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이 세상에 또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성경을 13권이나 썼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거의 예수님 다음 같잖아요, 느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아, 내가 예수님보다는 조금, 좀 덜해. 예수님보다는 약간 모자라. 예수님같이 행한 것도 많이 있지만 조금 어떤 부분은 좀 실수한 것도 있고 좀 쓰러진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고 좀 그런 나야 라고 쓴 게 아니에요. 보면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대요. 아예 원함은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이 일도 없대요. 다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 없는, 죄만 행한다는 거예요. 악만 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선을 행하지 않으면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자래요. 지금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 중에 제일 그리스도인 같이 생각됐던 분의 고백입니다. 대사도는 구원받은 후에도 자신의 상태를 갖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전히 나는 죄만 내뿜는 자네요. 이게 지금 구원받은 후 아닙니까? 로마서 10장이. 구원받기 전에 쓴 모습이 아니고 구원받은 후에 쓴 모습이에요. 이런 자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도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냐. 이 아담이 지은 죄, 그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사망한 자들이 됐다. 사망 안에 갇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담 이후로 사망이라는 것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13절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무용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와서 그 죄를 죄로 알게 했지만 그 율법 전에도 아담으로 인해서 죄는 여전히
있었다. 근데 아담 이후로 사단 사망이라는 것이 어떻게 됐다? 왕이 됐대. 왕. 죄의 삭은 사망 아닙니까? 결국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 죄라는 놈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쥐락 편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선택하고 선택을 안 하고 자유의지로 가는 게 아니고 이 죄라는 것에 우리는 죄가 왕이 되어서 우리를 갖다가 그죠?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스린다.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그 죄라는 왕에 끌려다니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기 쉽지는 않아요. 사도가 그래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냐고, 원자는 악만 행한다. 원해요, 우리는 선을 행하기를. 죄 안 짓고 싶어 해요. 그런데, 죄악에 갇혀있어요. 죄만 짓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이런 죄를 갖다 교묘히 가리려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선한 면을 잘 개발하고 발전시키면 얼마든지 선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무슨 정신과 무슨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상담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갖다 잘 개발하고 훈련시키면 충분히 사람은 선해질 수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인간의 죄라는 것을 결핍, 무슨 부족 뭐 이런 것들로 대체해요. 아, 결핍한가 조금 뭐가 모자르면 이렇게 될 수 있어. 환경이 환경만 좋으면 인간은 되게 좋게 될 수 있는데 환경이 나빠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럼 환경 탓을 갖다 합니다. 우리가 죄인 될 수 있는 것은 죄 때문인데도 인간들은 우리를 갖다 굉장히 선한 존재로 그렇게 부각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환경과 조건들을 잘 만들어서 결핍과 부족이 없게 하면은 인간은 선해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 조건을 잘 만들어서 결핍과 부족을 없게 하면 정말 인간들이 선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교육을 잘 시키고 훈련을 잘 시키면은 인간들은 선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환경과 조건이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진 곳이 이 지구상에 있었죠. 거기가 어딘가요? 예? 네? 에덴이죠, 에덴. 근데 그 에덴에서 아담이 뭘 했어요?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인간은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란 환경과 조건을 사람들은 운운하지만 죄로 인해서 내가 왕이 된 인간은 그 누구에게도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된 인간.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라는 신, 내가 신이 됐는데 또 신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 반항고자 하는 거예요. 반항고자. 순종하기 싫어하는데 그 하나님을 그저 거래하는 존재로 보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여전히 나의 왕됨을 더 잘 쌓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뭐와 같이 됐다?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 오염이 된 육을 가진 인간은 무엇을 해도 만족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하면 행복해질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만족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반드시 그가 다음에 뭔가를 또 추구하고 뭔가를 또 추구하고 죽을 때까지 그 뻥 뚫린 죄로 인해서 뻥 뚫린 것 마음을 채워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지만 결국 쓰러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임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만 때때로 이 육을 가진 인간들이 안식이 무엇인지 평강이 무엇인지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벗는 그날 예수라는 놀라운 은혜 안으로 들어가길 갈망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죄로 인해 그것이 그 죄로 인해 그것이 내가 왕이 되어 그것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때가 사실 보면은 멸망의 삶이라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치고 들어오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니까 오히려 그 멸망의 삶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살게 되는 거죠. 사실은 마음의 감사와 기쁨과 안식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께 끌려가는 그 예수 안에서 더욱더 깨닫고 느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참 은혜 되신 예수 안에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네, 옛날에 그 배를 타고 한번 그 독일에서 노르웨이를 간 적이 있는데 한 하루 꼬박 가는 것 같아요. 낮에 출발하고 밤을 새고 쫙 해서 하루 꽉 걸려서 이제 킬 넘어서 덴마크 쪽에서 배를 타고 저 노르웨이까지 쫙 배로 갑니다. 근데 정말 저는 뭐 하루 정도 탔는데도 육지가 그립더라고요. 그 하루 밤에도 이렇게 나갔는데 바다만 계속 보이잖아요. 근데 그 배 안에 있는 것은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뭔가가. 그러면 근데 예전에 우리 아버님 세대에 이렇게 어쩌다가 이제 유학을 가시는 분이 있으면 비행기가 잘 뜨지 않는 시대는 배를 타고 유학을 가셨습니다. 그러면 몇 달이 걸려요. 몇 달. 배 안에서 몇 달 지내야 돼요. 그분들이 막 그 배 안에 있을 때 정말 죽겠는 거죠. 너무 이렇게 갇혀있는 감옥 같은 거예요. 이게 감옥 같은 게. 정말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는 그런 사태가 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고 싶냐는 그 갑판으로 나와서 바닷가로 뛰어들고 바닷물에 뛰어들고 싶어요. 그걸 자유인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해요. 절로 뛰어들어서 자유하리라.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바다로 뛰어들었다. 그럼 그게 자유일까요? 그럼 자유하게 되나요? 바다로 뛰어들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상호박 되는 거예요. 그 태평양에서.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치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갖다 지금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 우리는 굉장히 자유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몰랐을 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었어요. 그때. 근데 사실 그게 저주의 바다에 헤엄쳐 죽어가는 그런 멸망하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예수라는 어떤 방주 안에 우리를 싣고 목적지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 가나안이라는, 저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끌고 가시는 건데 그 안에서 때로는 굉장히 힘들고 답답할 수 있고 그게 고난이라고 그렇게 착각될 수 있어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 몰랐을 때 마음대로 살걸. 이제 예수님 알아서 그렇게 못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을. 여기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되세요? 저는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고 또 하나님 이렇게 끌고 가서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간섭해 가시고 계속 역사해 가세요. 근데 나중에 가보면 그거가 진정한 예수 안에서의 안식이고 평강이고 지나가 보면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죠. 내가 왕에 대해서 저주의 바다에서 죽어가는 우리를 건지셔서 예수라는 배 안에 태우신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주의 바다에 시체로 있었던 인간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 뿌리 없는 나무들이에요. 여러분 뿌리 없는 나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무가 아주 겉에 보기에는 잘 살아있는 것 같은데 뿌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나무는 말라 죽어버려요. 그냥 말라 비틀어버려요. 뿌리가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뿌리를 갖다 딱 없애버려도 그 나무가 한동안은 괜찮죠.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수라는 생명에 떨어져 있는 인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 죽은 거나 똑같다.
그게 바로 인간들의 모습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언젠가 다 멸망할 것입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반전의 사건이 일어나는 게 오늘 4절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4절 문장 앞에 접속사 호대가 붙어 있어요. 호대. 이건 뭐냐면, 그러나, 대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 시체들이었던 우리들에게 반전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마치 로마 3장 21절, 눈이 돼, 그러나 이제는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로마 3장 21절도 보면, 로마 3장 1장부터 3장 20절까지가 뭡니까? 인간은 왜 무가치하고 왜 불가능한 죗덩어리인지, 시체인지, 배설물인지, 쓰레기인지 계속 사도바울을 설명했죠. 로마서 3장 20절까지 계속 인간의 실존을 계속 드러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우리는 그냥 멸망이잖아요. 그런데 눈이 돼,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반전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로마 3장 21절, 24절도 보면, 로마서 3장 21절에서 보면 이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앞에 눈이 돼갖고 그러나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 여러분 써놓으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율법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으로는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 그건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은 차별을 낳지만 이 하나님의 진짜 의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거기 차별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로? 은혜로. 값 이씨 값 없이, 값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우리가 뭔가 지불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의롭다 하심을 거저 값 없이 얻은 자 되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 4절도 이 표현이 조금 다르고 같은 말씀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도 4절 앞에 그러나 호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 적어 놓으십시오. 그러나 그러나 우린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그러나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호대 떼오스, 그러나 하나님이, 떼오스가 맨 앞에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어가 됩니다. 하나님을 맨 앞에 쓰므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임을 설명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되는 그 설명들이가 하나님의 그 은혜죠.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과 그 은혜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동기가 무엇 때문이래요? 긍휼이 풍성하신, 그죠? 그 긍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긍휼이라는 엘레오스는 거,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불쌍히 여기심, 동정, 자비. 이 단어는 그에게 헤세드와 같은 단어, 헤세드. 이게 은혜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언약이라는 끈으로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을 묶어버리셔서 그 언약 안에서, 그 끈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긍휼, 자비,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긍휼이 어떻대요? 풍부하시다고요. 플루시오스라는 헬라어인데, 플루시오스 이게 뭐냐면은 장대한, 부유한, 넘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에게 풍부하게 넘치게 장대하게 쏟아부으셨다. 쏟아부으셨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도 보면, 로마서 11장 30절 보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는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진노,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것도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구원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왜 그렇게 만드셨냐? 하나님의 그 긍휼을 뭐예요? 베풀려 하신다. 우리에게 그 긍휼을 알게 하시려고, 그 긍휼을 보여주시려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 긍휼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디도서 3장 3절에 7절로 보면,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도 보면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과 종로로 타는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통령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뭘 힘입어?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 하심을 따라 그 은혜를 힘입어 계속 나오죠. 그 긍휼, 은혜, 그 구원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긍휼하심과 그 은혜를 알게 하시겠다는 베드로전서 2장 10절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0절도 보면요. 제가 이건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전에는 은혜를 몰랐지만 지금은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자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뭘 알게 되었느냐? 이제는 그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그 은혜를 내가 누리는 자가 되었구나라는 거예요. 아,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은 시체네요.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없음이네요. 매 순간 그 은혜로 내가 살아나네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존재케 되네요. 그 은혜를 점점 더 깨닫고 알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그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래서 2장 4절 보면 긍휼히 풍성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에가페신 이게 절대적 사랑이죠. 절대적 사랑 그 큰 사랑 바로 하나님의 그 절대적 그 사랑 그것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과 은혜, 긍휼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도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하다?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시다 멈춰지는 그런 인간의 사랑이 아닌데 인간들은 여러분 사랑한다 그렇게 사랑 노래를 부르다가도 언제 그랬다는 듯이 그죠? 아는 척도 안 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결혼할 때 그렇게 화려하게 결혼을 하잖아요, 여러분. 축가들 세 탕씩 부르고 막 요즘은 옛날에 저희 때는 축가 두 곡 부르면 막 욕했는데 요즘은 막 세 곡 네 곡 부르죠. 배고파 죽겠는데
빨리 가서 밥 먹어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그렇게 결혼식을 하고, 뭐, 서약을 하고, 반지 주고받고, 별짓을 다 해도, 몇 달 후에 헤어져요. 그리고 남남돼요. 그렇게 사랑, 사랑. 그렇게 해서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유한합니다. 유한해요. 참,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들. 나만. 그죠? 결혼도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 가만히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실 때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분들이 축원합니다. 그분의 그 사랑을 아는 분. 이게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도 보면, 요한복음 15장 13절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근데 이것을 위해서 진짜 누가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진정 그래서 우리의 친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큰 사랑이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도 보면,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그런 절정의 장소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도 보면, 로마서 8장 28절도 보면, 우리가 이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게 순서가 바뀌어요. 제일 나오는 우리가 이러냐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곧 그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건데, 그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구원을 입으시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또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있는 그 놀라운 은혜. 로마서 8장 32절도 보면, 8장 31절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주실 뿐 아니라 다시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봉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위를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꼭 알게 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구나. 이게 지금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 그렇대 이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어요. 뭐 경험해보지를 못했으니까. 근데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것들이 진정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정말 이 세상 모든 것은 여러분 사랑, 이 사랑이 말은 사랑 사랑 여러분 가요도 얼마나 노래도 사랑이란 노래가 많습니까? 다 주제가 사랑이에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 인간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사랑이 아니에요. 다 자기 애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 오직 진정한 사랑은 예수 안에만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고 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사랑이 진짜구나.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게 돼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뭐를 알고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예요. 그 사랑, 그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너희 모든 성도 함께 지식에 넘치는 뭘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알고 그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이게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진정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은혜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을 보면 요한일서 4장 9절도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사랑은 영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래요. 여러분. 아, 마스크를 조금 벗고 우리 집사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죠. 아, 아주 그냥 숨이 막혀서 아, 좋네요. 아주 그냥 자유롭네요. 아, 좋다. 어휴,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것을 갖다가 뭐로 보여주셨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인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달리게 하셔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지 못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화목해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는 자들 되시기 전에 시원합니다. 오늘 본문자에서 5절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뭐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런 거에서 우리의 구원은 은혜예요, 은혜. 우리의 구원함이라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것에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살피겠지만, 이 은혜는 무조건적인 거죠. 조건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선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물. 그죠?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갚을 수도 지불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런 능력이 없는 게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들은 뭐가 알게 되냐면 우리가 그 구원을 우리 힘과 노력은 절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갖다 완전히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죽은 시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우리의 실존을 깨닫는 자가 정말 구원받았을 때 그 구원이 은혜임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허물로 죽인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죄가 죄로 죽어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체인 우리 가운데 예수께서 십자를 통해서 그 죽음에 있었던 그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생명이고 여기가 죽음이라면 우리가 죄와 허물로 다 여기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죽음 아래 우리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죽음 아래 그죠? 이 경계선. 근데 예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죽으셔서 우리 가운데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 가운데 예수께서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하셨어요? 묶이셨다는 거예요. 묶이셨어요. 묶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묶이시는 걸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 약속. 그래서 묶으려? 묶을속.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죽어있는 우리 가운데를 십자가 중에서 죽은 가운데 뚫고 들어오신 것이 이게 약속이고 언약인 거예요. 이 언약의 이루심. 이 언약을 갖다 완성하셨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묶여버리셨다. 하나가 되죠. 연합이 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갖다가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토해내버리는 거예요. 죽음은 하나님을 갖다가 품어낼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예수라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3일 만에. 근데 그 3일 만에 예수가 토해질 때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묶여지셨기 때문에 죽어있는 우리들도 함께 토해지는 것입니다. 어디로? 죽음 밖으로, 생명으로. 그게 부활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홀로 이루신 거예요. 여기에는 인간의 어떤 것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홀로 계획하시고 하나님 홀로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십자가, 여러분, 부활, 여기 인간의 뭘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인간이 기도한다고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예배 열심히 드렸다고 되는 거예요? 인간이 착한 일하고 선한 일 했다고 이 일이 벌어집니까? 그거랑 무관해요. 순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만, 하나님 홀로 다 이루신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저 죽어 있었었어요. 그런데 들어오셔서 우리가 묶이셔서 토해내실 때 우리를 끌고 토해내신 것입니다. 그 구원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만 있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것도 1%도 그 구원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 교만한 인간들이 내가 거기에 뭔가를 같이 도운다 뭐 이런 소리들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셔야 돼요. 소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고 탁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우리와 묶여주신 것을 연합이라고 하고 세례라 하잖아요. 세례. 그 예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한테 와서 세례를 받으실 때 내가 이 세례를 받아야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근데 내가 이 세례를 받아야 의를 이룬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죽은 우리에게 묶이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세례란 건 뭐예요? 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살리셨고 헬라어 신에소 오포네이 에센은 이게 신, 이게 신이라는 게 여러분 연합이에요. 연합. 연합. 이 로마서 6장 6절에서 8절도 보면 로마서 6장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어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하느니 이렇게 나와있죠. 이는 죽은 자가 뒤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말씀드린 것을 알 수 있어요. 골로새서 2장도 보면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 16절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아리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게 율법이죠. 그 율법을 다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자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의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말씀드리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쵸? 이제 그 율법의 정죄에서 다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거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초하루, 이게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이는 것인데, 거기서 다 완성하셨으니, 이제 이것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것으로 서로를 비판하고 뭐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끝났으니까, 이런 거. 이런 것 통해서 예수 뭐라고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활케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구원함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한 것은 1%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공짜예요. 공짜예요. 그래서 감사할 것밖에 없고 우리의 사랑은 이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 구원을 얻은 것이라는 이 헬라어가 완료동사로 써있어요. 완료. 너희의 구원이 이미 어떻게 됐다? 완료되었다. 영원히 이것이 보존될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완료되었고 보존될 것이다. 이게 다 신적 수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신적 수동태. 신적 수동태라는 것은 하나님 홀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셨다. 이미,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어떻게 해요? 완료시켜 버리셨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역사 가운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not yet, 아직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Already, 이미 그러나 완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Already, not yet 이런 것들을 갖다가 로마서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역사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구원을 이미 완료시키셨다. 다 누구의 공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의 공로라는 거예요. 본문 6절 보면 또 함께 이렇게 써주셔서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미 하늘에 있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 완료형으로 써 있습니다. 여기 하늘에 우리가 이미 살아가고 있대요. 하늘에 앉히셨대요. 이미 부활하시고 예수와 함께 부활케 하시고 하늘에 이미 살아가는 제대로 완료시키셨대요. 여러분이 여기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도 여러분 괜찮은 게 하늘나라 가도 수경이가 거기 있을 테고 수경이가 먼저 죽든 제가 먼저 아 이런 말하면 또 이거 아니고 제가 먼저 분명히 죽겠지만 하늘나라 가면은 수경이 거기 있을 테고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이미 완료돼서 이건 그림자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늘을 보이는 그림자이고 허상이에요. 실상은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전에 좀 아등바등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림자들인데 진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 하늘인데 거기서 이미 완료시키셨대요. 이미 살고 있다니까요. 이게 믿어지냐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성층천에 올라와 그것을 본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있는 고난, 이 땅에서 있는 핍박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이미 하늘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 땅의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헐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들로 이미 하늘에서 살고 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네를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드러내셔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과 함께 부활하시고 하늘에 앉히신 거예요. 이 역사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완성된 것 같이 아는 것 같이 보이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이미 완성되었고 완료된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이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는 당시 이곳에 와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은혜와 사랑을 알고 깨닫고 배우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절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를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물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1차적인 건 그러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직접 풍성함을 오는 세대라는 것은 영원히 이런 뜻입니다. 영원히 드러내시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영원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드러내시고 알게 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이는 희나 뭐뭐 하기 위해서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 이게 4절에서 7절의 결론이자 절정인 하나님의 전체 구원의 목적이 뭐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지극히라는 휘페로말론이라는 헬라어는 엄청난, 탁월한, 능가하는,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도의 엄청난 마음과 감격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진정한 감사의 표현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죽어 있었던 시체인 우리가 삭제되는 것, 그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그 이유는 내가 삭제된 그 자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존재케 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오는 여러 세대에 영원한 오는 여러 세대 영원히 예를 들어 정확하는 게 영원이라고 했죠.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이것을 나타내요. 엔데익세타이 엔데익세타 이것을 명백히 드러내시겠다. 명백히.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 당신의 영광을 위해 이것을 명백히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의 긍휼이 여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찬송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그 수단으로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이어서 8절 진정한 그 놀라운 복음이 담겨있는 8절 9절 말씀을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또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올려지는 이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라는 발걸음도 지키시고 어둡고 두렵고 험난한 시절을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평안과 안식 가운데 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지만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와게 될 우리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